안녕하세요. 8월 30일 판매 생산 안내입니다. 민어, 병어, 먹갈치, 풀치 판매예요. 자연산 민어입니다. 원래 설정되게 해서 보내드렸는데 제가 오늘은 좀 힘들 것 같아서 기본 손질만 해서 보내드릴게요. 알이 많이 차 있고 덜차 있고 합니다. 그 다음에 40ml 병어예요. 무게 차이 있습니다. 횟감으로 드시고요. 한상 약 9.5kg 나가고요. 또한 상자 9.4kg 나갑니다. 무게를 재서 나눠서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먹갈치는 비쌉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10미짜리고요. 3지 나올 듯말듯 해요. 11미도 마찬가지입니다. 3kg 기준에서 10미, 11미, 12미, 13미 그렇게 판매할게요. 뱉어진 게 일부 섞여 있으니까 그점 이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6마리는 큰 씨알이고 7마리는 잔 씨알이에요. 무게는 2.4kg 나가고요. 그리고 풀치입니다. 여러 상자라서 무게에 약간 차이가 있는데 평균적으로 한 상자에 18kg에서 20kg 사이고요. 한 상자 판매는 안 되고 반 상자로만 판매할게요. 크기 차이 있습니다. 씨알은 큰데 속 씨알은 자라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뱉어진 게 섞여 있습니다. 뱉어졌다고 막뭘 하시고 그러지 마시고 이해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포장하는 모습을 보면 저렇게 포장을 하고 있어요. 여기 잡아당기면은 위에 머리가 이렇게 잡아당기면서 배가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얼음, 밑에다 얼음 넣고 위에다 갈치를 얹어서 포장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잡아당기니까 양쪽으로 갈치가 이렇게 제껴져요. 그래서 눌려가지고 배가 일부러 터진 게 섞여 있어요. 그리고 택배로 배송을 하니까 또 택배에서 살살 놓는 것도 아니고 세게 쿵 놓으니까 눌리면 배가 터집니다. 많이 터지는 게 아니라 적당히 어느 정도 터져요. 뱉어졌다고 막 뭐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토막 내가지고 조림이나 튀기면서 드시고요. 나머지는 젓갈 담그시면 됩니다.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십시오.